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대의원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오늘 첫 번째는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현대로템, 세 번째는 카카오뱅크, 그리고 네 번째는 LG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화성 밸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가스관 밸브에 대한 제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또한 좀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히나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 공급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설비를 좀 구축한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따라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외국인 수급 역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성이 최근에 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난 5월 17일 강한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박스권에 형성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6,000원짜리대는 좀 지지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에 대한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6,700원과 현재 가격에서 등락을 좀 활용해 보시면서 매매가 진행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장기적인 추세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방산, 철도, 플랜트 사업 이 세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지금 철도 같은 경우도 뭐 GTX라든가 KTX 노후화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모습이지만 특히 방산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K2전차 수출 증가에 따른 2분기 실적 또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난 4월 달에 좀 방산주 관련된 흐름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5월 달에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. 하지만 지난주에 좀 32,000원 전후에서 좀 반등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기간 조정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수급에서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고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되고 있으니까요.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 로템 그리고 화성 밸브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.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카카오뱅크는 서영훈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게 사실상 처음인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이렇게 신규로 좀 편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카카오뱅크는 일단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뭐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 전망들이 썩 좋지 않게 나타나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카카오뱅크는 사실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,000원 가격대는 상당히 좀 저가 매수세는 저가 메리트로서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여타 은행 기업과는 다르게 그래도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과도한 하락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구간에서 좀 기간 조정이 다 만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관성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투신과 연기금의 수급들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투신은 펀드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체리피킹 수급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